사자 우리의 내가 던져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대요. 그런데 꼭 참고 사자한테 먹히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계시면 성령이 지금 안 나타나요. 자, 순교라는 거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진짜 순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순교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쵸? 원래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나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하고 예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즉, 헤게모니를 내 운전대를 누구한테 주느냐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사실은 순교입니다. 그게 박해를 받는 거고요. 이 에고 입장에서는 박해예요, 그게. 아, 나 이거 못 견디겠는데? 그래도 넘겨야 돼요. 그게 순교예요. 이 본질적인 순교가 없다면, 자, 내적인 이런 순교가 없다면, 밖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영웅적인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셔도, 그게 혹시 엄청 큰걸 노리고 하신 거라면, 천국 간다. 요즘 식으로 천국 가자 하면서 하셨다. 그럼 이게 여러분 욕심입니까? 양심입니까? 성령입니까? 자기 뜻입니까? 자기 뜻으로 한건 천국을 못 갑니다. 안타깝게도. 공식에 그래요. 이게 이 얘기를 누가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순교했으니까, 순교할 거니까, 순교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 뜻대로 살 때만 순교예요. 즉, 성령이 내 안에서 너 이때 죽어야겠다고 할때 죽을 때 순교예요. 성령은 죽으란 말을 안 했는데 아버지, 죽고 천국 갑시다 하고 이렇게 외치고 나오면 아버지가 말리실 수도 있어요. 지금 죽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죽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서 멋지게 죽으라고, 순교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의 고정관념과 믿음 때문에 목숨을 함부로 던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성령으로 인해서 던진 건지, 욕심으로 던진 건지, 구분을부터 못하면, 순교란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을요, 지옥으로 몰아넣는 길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너가 순교해. 저 오지, 지금 위험지역, 국가에서 가지 말라는 위험지역을 부득불 가요. 뭐, 순교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의 그 믿음을 입증해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증을 보여야겠다는 생각부터가 황당한 생각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숨 쉬는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자기 부인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주는 게 최고의 사역인데 이런 사역은 시시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 내가 이런 거할 거면 교회에서 이런 거 해선 티도 안 나. 좀더센거 해야죠. 남들은 저기 뭐 가면 나는 어디 아프리카 정도 가셔야 되고. 그것도 오지로 가서 성공해야 내가 뭔가. 에고의 자아실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의 자아실현인지, 에고 욕심의 자아실현인지, 이 영적 식별력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저는 순교 자체를 다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 분별력도 가르쳐 주지 않고 만약에 순교로 내몰았을 때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IS가 그런 짓을 합니다. IS랑 똑같아집니다. IS에서요. 애들, 고아들을 데려다 키워요. 세뇌시켜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뭐, 가족이 있는 애도 데려다가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너가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죽으면 넌 천국 간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애들한테, 너가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 가족까지 함께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웃으면서, 나 천국 간다 하면서 자살폭탄 테러를 합니다. 즉, 그때 다른 가족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일말의 죄의식을 못 갖고 들어가요. 자기 천국 갈 생각밖에 없어요. 자, 이 현상과, 어우, 그건 사이비고 우리는 안 그래요. 다를 것 같죠? 본질을 들여다보시면 똑같은 경우가 있다니까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별 능력을 가르쳐 주냐 이거죠, 저는. 이게 성경적인데. 성령 안에서 하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